네, 22년 2개월 박열 역을 맡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첫 공은 아니고 어제가 첫 공이었는데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을까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제 우리 애기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떨렸고 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지라 네. 뭔가 오히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득보다 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2년 2개월 공연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 나오셔도 돼요. 저희 또 다테마스의 현재 이현재랑 형이랑은 신데렐라 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스. 나는 방금 자다 자다 방문자 방문자는 나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어쩔 수 없죠. 전쟁과 침략 앞에서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 저희 제가 사랑하는 창룡이 형, 수세. 아, 높은 양반에. 아, 어? 저희 여기서 있었죠? 네. 네, 그 위치에 가라. 아, 여기요? 네. 여기요?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예스. 너무 힘이 없었나? 예.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1막이 22년 2개월 1막이 끝났는데 아, 소리 쓰는 게 진짜 어렵네요. 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애기들이 또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2막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상들이 있는데 다 보여주고 싶지만 퀵이 좀 많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뭘로 보고 있어요? 뭘로? 길이 뭘로 잡았니? 아, 길이로 길이로 있어. 고기 다녀오겠습니다. 이막 이제 시작 5분 전이라서 가서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2년 2개월 오늘 두 번째 공연이 무사히 맞나? 네, 잘 끝났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되게 어렵네요. 진짜 연기랑 노래랑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연기랑 노래랑 그 상대방의 호흡이랑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더 발전하는 그런 재환이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2개월도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사랑해. 네, 오늘
이제 막공인데 발전된 게 있나? 아,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떨리진 않는데 그냥 잘하고 싶다. 네. 매 무대마다 뭐 안 떨리는 건 당연하지만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많기도 한데 그 방문자 선생님과 이제 가네코미코를 첫 만남, 제가 이제 책을 전해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좀 뭐랄까 둘이 티키타카? 네, 티격태격 그런 장면도 굉장히 귀여웠던 것 같고, 제가 뭘 해도 좋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저를 믿어주고 좋아해주는 우리 애기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 또 항상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진심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 애기들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 이 맛없는 닭가슴살, 맛있는 닭가슴살과 이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합니다. 약간 옷을 보시면은 지금 불에 그을렸잖아요. 가네코 책이 또 불에 그을려가지고 컨셉으로. 자, 샌드위치도 한번. 뭐랄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약간 새우는 좀 질리다 이런. 기억이나 지나나 내가 누구였는지. 저 안비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비 때문에 좀 이상해질까요? 근데 고기 나오시면 얼굴이 안 보여요. 아 그만 이쯤. 네 지금 좋습니다. 아 네. 생각하지마 박열. 감사합니다. 밥 먹었니? 혜인이라고 저랑 동갑인. 너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어. 전혀 몰랐어. 동갑인 친구. 친구.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세훈이 형 감사해요. 정말 많이 해줬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팠었는데 그때 죄송해가지고 막공 열심히 했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화이팅! 뮤지컬 22년 2개월 무사히 막공했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우리 애기들도 굉장히 많이 와줘서 더 힘있게 공연한 것 같고, 마지막에 너무 아쉬워서 펑펑 울긴 했는데, 네, 무대를 또 막 다음날 뭐 내일 모레 또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슬프더라고요. 애기들 그리고 뮤지컬을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앞으로 또 저는 작품들 많이 할 거니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해내볼게요. 감사합니다.